신사일수가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대구. 그 방금 전에 문희석 의원님께서 대언론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하셨는데 저는 네. 좀 이제 국민과의 소통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일 날 민생 타운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 대표를 모셔놓고 이렇게 이런저런 의견을 듣고 더불어서 대통령께서 답변도 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조치들은 또 국무위원들이 지시도 하셨고요. 그런데 그 내가 몇 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했던 분이 김호덕, 여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호덕이라는 택시기사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뭐라고 질의를 하셨냐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콜 수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바로 카카오 택시 행포가 매우 부도덕하다. 반드시 제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바로 카카오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국민의힘 당직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택시사 간담회를 할 때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꽃다발까지 지났던 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그 실제 택시 기사 개인 택시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존경한 장동현 의원님께서 개인 택시 조합을 추천받았다고 하는데 전국 개인 택시 기사가 16만 5천 분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부산시 선대위 대책위원장이 됐던 거고요. 또 다른 분 한번 보시죠. 그 민생 타운 행사에서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린 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울컥하신 모습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여성분이 소상공인이 맞습니까? 누구시죠? 아닐 겁니다. 이분은 사실은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연매출 100억을 올리는 김포시 소재의 중소기업 CEO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김지원 금융위원장이 그런 말씀했죠. 고금리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금융지원 필요한 소상을 돕겠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들은 상시 근로자 수가 원래 소상공인이라 하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은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에만 해당됩니다. 근데 이분은 대운푸드 실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매출액이 100억을 넘고 있고 직원 또한 34명에 달합니다. 이분 소상공인 아닙니다. 다음 거 하나 또 볼게요. 그 전통시장 내 청년 상인들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청년 소상공인이 또 대통령께 질의를 했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도 이 그 간담회에 함께 타운홀 미팅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 연매출 100억을 올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영 중기부 장관이 답변을 또 했습니다. 그 청년 상인이 많이 늘고 있다. 전통시장 활력이 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상인 도약 사업, 청년 상인 사관학교 같은 맞춤형 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근데 청주 육거리시장에서 만두 가게 하는데 100억이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다음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 예. 이분이 이날 대통령과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영 장관이 답변도 대신했는데 이영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같은 사람을 이영 장관과 간담회하고 이 대통령 행사에 이분을 또 초대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국민의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다고 했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이런 여기에 타운홀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별했냐, 어떻게 모셨냐고 여쭤봤더니 각 부처에서 추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러면 장관들 문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 추천합니까? 근데 이영장 같은 본인이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대통령 보시고 똑같이 답변합니다. 그 패널 그 국민을 모셔놓고 어떻게 연 매출 100억이 넘는 분을 중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서 모셔놓고 답변합니까? 만두 가게 하면서 100억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건 고관계는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날 참석했던 60분이 있는데 60분 전체 명단을 제출해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냥 대략 봤을 때 좀 세우지도 않는데 60분의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 개인 정보랑 관련돼 있고 예예. 그 또 대통령 행사에 나섰다 뭐 그 소문 나면은 또 막 공격하는 사람이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사람 세 분이 이런 정도예요. 그 뭐 개인적으로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그러면 이러면 그래서 쇼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국민 소통한다고 해놓고
근데 그 의원님 아까 그 카카오 택시 그 3% 그런 수수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는 아마 모든 개인 택시나 그 카카오 택시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열망하는 걸 겁니다. 예. 이분들의 차원을 지금 제안한 말씀들이 대표님께 드린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대국민 소통하려면 이거 말고도 다른 생산한 얘기 들을 수 있는 분들 모셨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과거에는 임기 초에는 보수적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소고발을 하게 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국민과의 대국민 소통이란 이런 형식을 빌려서 대국민의 국민들의 의견이냐 포장해서 그 다음에 나서는 게 금융위원회와 금감에 나서서 이런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러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이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렇게까지 생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 개인 택시 이런 생각 안 들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 겁니다. 지금 행사 장관님한테 국민의 말씀 드렸는데 행사가 매일매일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참석자들은 맨날 체크를 합니까? 부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고 부처 장관들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 대통령 모시고 행사하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고 추천하는 분들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받지 않겠고 대통령이 네, 신영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